안녕하세요. 도입신문 김선이라고 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다면 전주시 문성구 3층 3당 사전투표 비례대표 득표시 10장이 더 나왔습니다.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통계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잘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통계 시스템에서는 확인해보면 다른 곳에서는 표가 줄었어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럼 이 유령표 10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? 네, 그 부분은 우리 선거 1과장께서 구체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질문하신 전주시 완산구 3층 3동 마이크 좀 넘어간다는 말씀이었는데 네. 전주시 완산구 3층 3동 관내 시설투표 비례대표 투표수가 투표용지 표고수보다 10매가 많이 나왔습니다. 저희도 이 열매가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.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외 사전투표함에 이송용 봉투에 투입하여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알투표로 된 경우라든가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 우리 대표 시연에서 보셨듯이 대표장은 지금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. 그러다 보니 개표 과정에서 표가 앞에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던 게 포함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기자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표가 모자라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산구를 보면 서신동 구투표 투표지가 투표지 10매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이 투표지가 이쪽으로 잘못 분리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